이번 시간에는 RGB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얘를 RTS를 눌러서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이어로 가갖고 여기를 RGB 선택해 줍니다. 그럼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 먼저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도 노란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 줍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선택된데, Shift 킬러로 엣지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서 얘를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엣지. 흑백으로 보고 싶으면은 예, 컬러로 보고 싶으면 예. 근데 지금 이 선택 상태가 제대로 선택됐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확인 차원에서 휴값을 좀 올려갖고 바꿔줍니다. 그럼 노란색 영역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보면 조금 선택이 덜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선택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고 바로 이렇게 추가해줘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면서 좀 다듬어 줍니다. 이쪽을 이렇게 다듬어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이용해서 경계를 좀 이렇게 조절해 봅니다. 커트를 채. 아니면은 이런 값을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흑백 모드로 작업할 때는 이쪽 작업할 때 흑백 모드가 좋고, 이쪽 보면서 작업할 때는 여기로 선택하고서 보시는 것이 좀더 나을 겁니다. 네, 색깔이 조금 네, 이렇게 놓고 한번 여기를 끄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색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작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필자는 강의할 때 요만하게 보여주면서 작업하니까 뭐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영상을 보정한 다음에 실제 TV 같은 데서 큰 데서 보면은 이런 데 미세한 부분까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좀 그럴 때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냥 강의용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만하게 놓고서 작업하지만, 실제로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선 잘안 보이는 것들도 약간 좀 뭔가 어색한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을 하이 값을 뭐 이렇게 조절해 봅니다. 변화가 있는지,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건들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우나 하이 값을 이렇게 조절해 봅니다. 여기는 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또 하이라이트하고 이쪽으로 가서도 이런 거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런 거좀 검정색 영역을 좀 다듬어 줄 거니까 1번으로 갖고 클린 블랙 이 값을 좀 올려줍니다. 좀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줌투 핏. 원래 컨트롤 D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원래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RGB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노란 색상이었던 영역을 선택해 갖고 해당 영역을, 색상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